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버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글로벌 증시에 좀 호풍이 될 만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중국의 이제 1분기 주요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 국가 통계국은 1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9% 대비해서 대폭 개선된 거고요. 전문가 예상치 4%에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좀 웃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분기에도 한층 더 이제 회복될 기미가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국내에도 혼풍이 불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글로벌 증시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도 어느덧 2600선 근접한 모습까지 왔고 코스닥도 900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예상 코스피 PR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로 일정 부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종목별로도 좀 키 맞추기에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일정 부분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적으로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로 장기적으로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로도 이제는 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주를 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소외된 종목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 하면은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보기 싫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최근에 들어서는 뭐 연일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종목이었었고 2021년 50만 원대 상장한 이후에 그 이제 3년 2년 동안 계속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올해 이제 15만 원대 최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 17만 원과 19만 원 박스권에서 6개월 정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약간 좀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 널리 알려졌던 악재들 그런 악재들은 더 이상 이제 악재로서 작용하기 좀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에 노출된 악재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좋아질 만한 것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내년에 이제 신작이 이제 다수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이제 BGMI 이제 서비스 중단된 이슈도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올해 3월 말쯤에 재개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엔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갖게끔 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꾸준하게 좀 실적을 좀 내고 있어서 휴전 노릇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 여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엔터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나름 선망하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었는데 약 1676억 규모로 자사주 취득을 하고 이후에 소각 결정까지 하는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펴서 이런 측면들을 본다고 할 때 이 정도 시점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한 달간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순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34만 주를 기관들은 약 14만 6천 주 정도를 매집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악재가 나오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이제 좋아질 일이 이제 더 많이 남아 있는 이런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크래프톤 수급적인 측면과 악재는 주가에 반영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는 좀 종목군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때 일단 크래프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래프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노출된 악재는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